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머리만 바닥에 붙이면 그냥 곧바로 잠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사람을 걱정도 없고 아주 속도 없는 사람이라 묘사되기도 합니다만 복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잠을 자는데 알려진 대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낮 동안 뇌에 쌓여있던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기억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뇌가 지친 상태여서 주의력, 판단력, 결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뇌세포가 죽어가고 비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 교대근무를 인간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잠이 중요한데도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온다, 불면증에 걸렸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고 수명을 갉아먹는 우리들의 그 흔하고 나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만금이 있더라도 잠 못 드는 불면증에 시달리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잠을 푹 자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불면증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루 이틀쯤 잠 못 들어 고생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일단 불면증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불면증은 수면장애로 잠자리에 눕고도 약 20분 내에 잠들지 못하는 입면장애와 자는 도중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장애를 뜻합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면 부족 상태가 되어 낮 동안 졸음, 피로감, 집중력 장애, 의욕 상실, 감정의 변화 등을 초래해서 자동차 사고 원인이 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질병은 단기적으로는 며칠 또는 몇 주, 장기적으로는 몇 달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불면 증상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경험하고 계시거나 불면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 생활에 방해가 되신다면 하루빨리 의사를 만나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자고 괴로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처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수면제를 찾거나 술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와 술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약이 아니고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기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불면의 밤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이를 방치하면 수면 부족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혈압, 당뇨 등 대사질환이 일어나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잠을 못 자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몸에 축적돼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놈은 낮 시간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생성되고 밤에 잠을 자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숙면하지 못하면 이놈이 뇌신경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바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시자고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첫 번째, 걱정거리를 잠자리에 가져가지 마라. 중장년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잠자리에 누워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 출근해서 할 일 걱정, 아이들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은 말할 것도 없이 5만 가지 걱정을 누워서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러 방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지든 공책이든 어디에다 쫙 적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비워놓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까는 생각이 안 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손 닿는 곳에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놓으면 잊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내일 밤까지 꼭 기억해야지, 또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정신적 압박감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게 되면 한결 마음과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두 번째, 핸드폰을 잠자리에서 하지 마라.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면증을 불러오는 원인 중에 아주 심각한 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청색광 또는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그 빛이 망막에 있는 세포를 자극해서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면서 불면을 불러옵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의 가장 안쪽 층에 빛에 민감한 세포들이 모여있는데 이 세포의 빛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를 각성시키는 멜라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빛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멜라놉신은 생체 리듬을 스마트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침대는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곳으로 딱 정해놔야 합니다. 자세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상 우리들의 뇌는 활성화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하루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수면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일어나면 습관이 되고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잠자기로 한 시간이 되면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하품이 절로 나오죠. 어쩌다 하루 잠을 못 이뤘더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 생활의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 시간엔 잠자지 말고 버텨내서 밤에 잠자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는 반드시 운동하는 것이 들어있어야겠어요. 낮 시간에 밖에 나가 햇볕을 받으며 운동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가능한 한 낮 시간에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네 번째,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은 신경계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잠들게 해주지만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금방 깨거나 숙면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질낮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죠. 더구나 술에 의존해서 잠들어 버릇하면 점점 더 술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또 술의 도수도 점점 높은 곳으로 옮겨가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다섯 번째, 마지막, 어둡고 적절한 온도의 방에서 자라.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방으로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무드 등과 같이 우리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어떠한 빛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최고인 거예요. 방을 깜깜하게 만들 수 없다면 눈 가리개를 쓰고 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야간 근무, 철야 근무처럼 밤에 일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겪는 고생 중에 하나가 퇴근해서 낮에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있고 커튼을 쳐도 잠들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만물이 잠드는 밤 시간에 잠 못 자고 일해야 하는데 낮에는 소음과 빛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니 병이 안 나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잠자는 방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시계조차 없어야 하고 방의 온도도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16도에서 22도 사이의 온도 중에 가장 자신에게 알맞는 온도를 선택해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과 잠드는 시간 전에 몸에 이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반신욕이나 호흡 운동,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잠자리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숙면으로 상쾌한 아침을 매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